축제의 도시이자 영원히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미국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뉴욕은 그렇지 못한데요. 저는 하지만 지금 할로윈 퍼레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던 할로윈 퍼레이드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퍼레이드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축제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사람들. 곧 빽빽하게 도로의 양옆이 채워지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억눌렸던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는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행진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아니,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니까 좀 불안하긴 하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한 10%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축제 후에도 인근 가게에서 여흥을 즐기는 사람들.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헬로윈 파티가 이어졌죠. 근데 뉴욕은 진짜 관광객들 많아요. 유럽에서도 많이 오고 사우스 아메리칸 관광객들도 몇 달 사이에 부쩍 정말 많더라고요. 일명 백신 관광으로 관광객들이 몰린 데다가 최근에 백신 완료자에 한해서 여행 규제가 완화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 거부자들 때문에 접종 완료자 비율은 크게